안녕하세요, 노루입니다. 오늘도 다녀왔습니다. 오늘도 부탁받은 삶을 채취를 못했지요. 그래서 오늘도 두 번째 삶을 찾으러 왔습니다. 과연 오늘은 벌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비도 내렸고 아침에 안개도 쫙 끼었어요. 지금 산을 올라가는 중이고요. 키큰 나무들이 많고 한번 열심히 한번 또 오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늘은 볼수 있겠지요? 또 이게 우연히 보는 녀석들이 찾으면 또안 보여요. 그쵸? 한번 열심히 다녀보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지금들 말발돌이들이 여기는 꽃이 이렇게 한참 피고 있어요. 풍성하게 말발더리 꽃들이 이쁘게 피고 있네요. 예쁘네요. 예쁘네요. 여기 예전에 화자미분께서 이 수국을 키우셨나 봐요. 지금 이 수국들이, 이 키가 큰거 보세요. 아름다운 수국들이 이렇게 피어났습니다. 주인분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그쵸? 저 소나무에서 지금 딱따구리가요. 제가 가니까 저렇게 울어대네요. 녀석. 지금 저 가지에 앉아서요, 계속 저한테 그러네요. 빨리 가라고. 이곳에 이렇게 떡다리 버섯이 달리고 있네요. 이건 좀 괜찮네요, 크기가. 참나버섯이 거슴 죽고 아직 속가지는 살아있어요.
자, 지금 범치가 보이고 사람들이 범치를 이렇게 따갔습니다. 범치들을 따갔고, 제가 늦게 왔네요. 그 사람보다도, 이 사람들보다도 벌써 따간 자리를 왔네요. 그러니까 여기 다 다녀갔다는 거죠. 심을 보러. 어쩌면 이곳에서 꽝을 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곳에 따가고 빵을 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온 김에 다녀봐야죠. 그쵸? 관중들도 있고, 저쪽으로는 좀 괜찮아 보여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쪽에 한번 찾아보고, 그러고 가보려고요. 지금 이렇게 멧돼지가 땅을 파놓은 데서 이걸 보려고 왔다가 보니까요, 이렇게 어린 가구의 삶이 있네요. 잠은 아직 어리고요. 우연하게 멧돼지가 파는 곳을 보려다가 이렇게 삶을 발견했습니다. 여기도 토종 가시화피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네요. 예, 어린애기도 나오고, 이거 보세요. 토종 가시화피입니다. 이렇게들 지금 자라고 있고, 저기 지금 어린 애기들도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쵸? 그렇게 크진 않고 아직 어린 개체들입니다. 지금 사구의 섬을 봤습니다. 사구의 섬을 봤는데요, 무슨 이유에서 있는지 이렇게 사구의 섬이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아마 짐승이 밟고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것 같고요. 힘들게 어렵게 어렵게 봤습니다. 커다란 벌나무가 꽃을 피우고 하다가 이렇게 꽃을 피우다가 쓰러지고 말았네요. 아유, 아깝네요. 그쵸?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는데,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냥 부러지고 말았으니. 아깝습니다, 이거. 아유, 이러고 그냥 죽고 말 겁니다. 진짜 엄청 우거진 곳입니다. 엄청 우거졌고요. 이곳에 지금 제가 지금 6시간을 다니다가 6시간 만에 지금 사구의 삶을 보고요. 지금 삶이 꽃을 피우는 중입니다. 꽃을 피우는 중이고 사구의 삶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떨어진 데서요, 이곳에서 이렇게 또 상구의 삶을 봤습니다. 아, 힘들게, 정말 힘들게 찾았습니다. 오늘 너무 힘들게 봤고요. 지금 삶을 못 보는 줄 알았어요. 보긴 보네요. 이렇게 너무 우거져 가지고 철수를 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지금 벌써 점심때가 됐어요. 며칠 전에 동생들하고 한저 넘치 있죠? 넘치를 갖다가 장아찌를 담았어요. 장아찌를 담아서 밥을 이렇게 볶았어요. 밥을 볶아가지고요, 이렇게 넘치 장아찌를 이렇게 싸왔습니다. 맛있다. 아마 넘치가 장아찌 중에서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맛있어요. 이거 진짜
빨리 가서 또 고기를 싸먹고 싶네요. 예전에, 얼마 전에 막 놀로 했었잖아요. 소고기 놀로 해가지고 잘라 먹은 거야. 그렇게 먹고 싶네요. 여기다가. 아, 진짜 맛있어요. 단무지도 잘라왔어요. 어우, 맛있다. 맛있어요, 진짜로. 지금 또 한참 만에 참을 봤습니다. 이렇게 참이 두 개 자라고 있고요. 사구의상과 여 역시도 밑에 사구의상입니다. 사구의상 두 개가 있네요. 기약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렵게 만났습니다, 지금. 물이 좀 많이 흐르네요. 물이 좀 많이 흐르고요. 여기서 물 좀 먹어야 되겠어요. 지금 정수기는 꼭 가지고 다니시고 정수에서 물은 꼭 마셔야 됩니다. 정수에서 마셔야 되고요. 날씨가 덥다 보니까 물을 벌써 다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지고 물통에다가 받아 가지고 다시 채우려고요. 요즘은 물이 깨끗하다 그래도요, 정수를 해서 먹어야 돼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 이한 통이면 또 한참 먹겠습니다. 한통 받아놓고 또한통 먹고 해야지요. 이제 이렇게 버섯들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침엽수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잡버섯이라고요. 식용할 수 있는 그런 버섯입니다. 지금 삶을 찾으러 왔다가 삶을 좀 보고요, 이제 내려가는 중입니다. 역시 삶 힘드네요. 그리고 그리고 뭐 흔히 말하는 구강자리요. 요즘은 구강자리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쵸?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오늘도 사람들이 다닌 곳에서 그분들이 안 지나간 곳에서 삶을 봤습니다. 아이고, 힘드네요.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